네, 여러분. 오늘 네. 제가 다니는 학교에 갈 거예요. 와, 너무 좋네요. 네, 어디죠? 무슨 학교죠? 대학교. 서울 유니버시티. 네. 맞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 유니버시티.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아, 나 잘한다. 제가 그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지 지금 꽤 돼요. 한 제가 13 학번이니까 지금 몇 년 다니고 있냐? 13 학번이 우와. 지금 19년도지. 그럼 6년째 다니고 있구나. 제가 근데 여러분 중간에 휴학을 좀 많이 했어요. 휴학 많이 하고 외국도 좀 많이 다니고 제가 근데 후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휴학하고 뭐 외국 다니고 이런 거를 학교 생활 오래 할 수 있지. 네. 여러분 샤데가 있습니다. 샤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 오, 주차 천재. 주차 잘했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Good to see you. 있다. See you. See you. 네. See you. See you. 아, 여기는 되게 기숙사처럼 되어 있다. 어? 기숙사처럼 이렇게 번호가 써 있네. 번호가 여기 수백까지 나가. 700과 이렇게 나가. 진짜. 건물이 너무 많아서. 신기하다. 대박이다. 너의...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여기 둘레곳이 단체복이야? 나도 근데 학교에 나 지금 휴학했으니까 안 그러지만 학교 오면 보통 블랙을 입고 다녀. 아 진짜 얼블랙을 입고 다니시나? 이게 뭐 유니폼인가? 서울대학교의 그 왜냐면 연세대는 오빠 아카라카 그 티 파란색이잖아. 그래서 여긴 블랙인가? 저 봐, 저기도 블랙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블랙이 그게 뭐 상징적인 옷인가 물어보고 궁금했어. 여러분 사회과학대학 제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많이 길다. 제가 블랙이 왜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뭔지 알아? 도서관이라 썼잖아. 나 한글 못 읽는 줄 알아? 여기는 제가 2013년도부터 공부하는 곳. 야 대박이다. 나 2015년도에 오빠 한국 왔는데. 그래? 오빠 그러면 엄청 어때? 오빠 공부하는 곳 보니까 오빠 멋있어 보여? 저기요 지금 전혀 안 그렇거든요. 밥 먹자. 오빠 식구경이라고 밥먹잖아. 오빠 새우튀김 먹을래? 응? 그래. 새우튀김 하나랑 음식이 좀 늦게 나오니까 탈북자들이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 그 전형에 대해서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전형이 저희 학교는 크게 그 이제 뭐 다른 대학교랑 다 똑같죠. 이제 수시로 가는 전형이랑 그리고 그 뭐죠? 정시로 가는 전형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다른 대학교는 이제 수시로 탈북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는 이제 서울대학교는 정시로만 이제 모집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능을 꼭 봐야만 이제 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좀 혜택 같은 건 있어요, 확실히. 다른 일반 학생들 막 1등급 맞고 또 내신 성적도 엄청 보아야 되지만 저희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개 과목을 2등급 이제 최저 그 수능에서 최저 한 기준이라고 하나? 그 최저 등급 그거를 이제 맞추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학교에 들어온 지 좀 꽤 돼가지고 아마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하석이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들어올 때 옛날에는 이제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한 명씩밖에 선발을 안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치 외교학부에는 북한 출신은 저 혼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저번에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뭐했어? 레어템이죠, 완전. 완전 레어템. 이거 뭐예요? 새우튀김. 이거 새우튀김. 오빠 좀 줄래? 왜요? 오빠 고난의 행복 속에 태어났으니까 많이 먹어. 아. 너무 행복하다. 보여주고 감자 튀김. 모밀 드시겠어요 여러분? 냉모밀. 냉모밀. 됐어, 고만아 빨리 섞어봐. 근데 섞어 싫어. 섞어봐. 감자 튀김. 오. 아 진짜 출석 고만다 진짜. 여러분 저희 학교 안에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학생들한테 그 학식을 제공해주는 그 뭐죠? 그
식당 말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지금 여기처럼 입식집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식당들도 있고 그래서 다 합치면 수십 개의 그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서울대학교 안에 이렇게 옷가게도 있어. 옷가게. 오빠 옷가게도 있어. 어, 잘 어울린다. 오빠 이런. 오. 예쁘다. 완전. 찾을까? 얼마인데? 9,000원이야. 응? 9,000원이야? 실화야? 9,000원이야? 여기 중고장터 이런 거일걸? 야, 진짜 이런 이쁜데 근데 왜 9,000원이야? 들어가서 웰사냥 한번 물어보자. 어, 난 사... 말이 돼? 너무 이뻐. 나 좀 볼래. 진심으로. 진짜 또 쇼핑에 빠졌다. 깨가 살짝 마음에 안 드는. 6,000원이야? 봐봐, 가격표 봐봐. 진짜 6,000원이야? 어. 나 여기 지금. 어, 우리 잘못 파는 거 아니지? 나 처음 들어와봤어. 한국에는 하나 없어진 거 아니지? 옷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아, 어쩐지. 아,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국에는 하나 없어진 줄 알았어요. 엄청 좋다. 너무 신기한데, 뭐. 중고야, 이게? 근데 최고 낫다. 니가 쇼핑하자고 해가지고 괜히 지금 너 때문에 나만 지금 돈 쓰고 나왔잖아. 지금 마음에 드니까 다음에 술 마실 때 입고 나가려고. 안돼 여러분들 봐 제가 옷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또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 학교는 진짜 크니까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걸 걸어서 지금 날씨에 오늘 지금 30도 넘거든요. 맞아. 지금 걸어서 이동하다가는 아마 거의 뭐 사우나 한번 다녀온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 여기는? 차로 다시 또 중앙도서관으로 지금 이동을 할 겁니다. 중앙도서관 근처에 왔고 여기서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저기 자아연 들렸다가 중도에 가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호수가 있는 곳이 딱 한 곳뿐이죠. 저기가 데이트 코스. 자하연. 신기하다. 저기 연인들이 데이트 진짜 많이 해. 되게 북한 무슨 그런 작은 공간에 데이트하는 것처럼 똑같네. 아 오빠도 해봤어? 여기 서치스 해봤어? 많이 해봤지. 아 많이는 아닌 것 같고 한 번도 아직 못 해본 것 같아. 자하연 구경시켰으니까 저기 가자. 어디? 중도 갑시다. 중도. 여러분 아니 진짜 힘들다. 중도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니까 산이 큰 게 아닌데? 다 올라왔다. 이거야 오빠? 중앙도서 이거 하나 건물이 예쁘네. 아 이거는 어떤 건물 중에 제일 그래도 봐줄만하다. 여기 옛날 거야. 여기 옛날 거 새 거. 아 더워. 여기가 지금 서울대학교 관정관인데 원래는 저기 구도서관 그 중앙도서관 옛날 거는 민증 뭐 등록하고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 민증 뭐 이런 거 있어도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니까 저도 이거는 외부인 처음이라. 아 진짜? 몰랐는데 이걸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진짜? 아쉽네. 제가 얘가 지금 외부인이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강의실마다 다 태그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출입증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 옛날에 여러분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아, 그 민증만 딱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됐었는데 아쉽다. 많이 까였어. 많이 오늘 지금 삐진 상태예요. 엄청 지금 기분이 없어. 하지만 차영이라서 지금 내가 너무 참고 있어. 근데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정말 더럽게 찼습니다. 이제 다 싫은 거야? 서울대학교 다 싫은 거야? 어, 나 서울대학교 다 싫어. 얘 서울대 남자 뭐 사귀달라고 안 만나? 어, 나 너무 싫어. 진절머리 나 지금. 머리 진동할 거. 머리 진동할 거. 진심. 진심 마음에 안 든다 지금. 1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안 하고 싶어. 이런 게 리얼리티 소감이야, 진짜. 아,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막 조여놨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어. 여러분, 얘 오늘 지금 학교에 서울대학교 처음 와보고 엄청난 편견을 지금 가지고 또 가고. 너무 화나, 지금. 아무튼. 아니, 아까 주차장에서도 싫은 소리 듣고 여기 와서도 나오세요, 막 이러고. 아, 진짜 기분 나빠. 나 왜 더운 거 먹고 찬밥 쉬세요, 진짜. 어떻게 뭐 여기 안에 비밀이 있긴 하겠지. 하지만 오빠, 그럼 비밀 있는 거 한 건물로 막 다 몰아놓고 이렇게 좀 스카이 대학교인데 사람들이 좀 답방도 하게끔 이렇게 좀 개방도 해놔야지. 사람 왜 이렇게 그 개방이 못 됐어, 진짜.
너무 뭐라고 이제 딱 잡긴 그런 느낌. 아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어. 고구마 100개 드셨나 봐. 진짜. 어? 너무 싫어. 여튼 좋은 사람도 많아 여기. 좋은 사람 좀 데려와봐. 있나? 지금 없잖아. 난. 여러분 여기서 끌게요. 여기서 끄고 오늘은 좀 건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부 경관만 좀 실컷 보다가. 서울 이렇게 밥도 사줬구만 진짜. 돈도 팔아줬구만. 아, 되는 일 없다 진짜.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요. 안녕. 인사해주세요 나라씨. 안녕. 아유 엄청 착하죠? 안녕.